국민도 마음껏 영화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도관이라는 영화가 첫 상영이 되어서 바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 차별받았던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조차도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문화접근권에 있어 영화관이 300석 이상이 되는 영화관에서만 한글 자막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차별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좌석은 들려서 올라가서도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그 큰 화면을 다 눈에 채우지도 못하고 봐야 되는, 눈동자를 굴려가면서 봐야 되는 이런 좌석에 있죠. 청각장애를 가졌던 친구가 자기는 한국 영화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시시해서 그래? 라고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영화는 들을 수가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끄러웠던 경험이 제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문화 향유했습니까? 그것은 배려나 동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제공되어져야 하는 거라고. 음향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국 영화의 한글 자막. 배려가 아니라 평등한 기회입니다. 글자 좀 박아넣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 좀 약간 고치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세종대왕이 발명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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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화의 한글자막 상영을 임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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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